변호사님, 한동훈 법무장관이 지난주에 호남을 또 방문했어요. 전남. 그리고 또 제주도에 가가지고 4.3 이 사건도 한번 지금 진행되고 있는 그 경과를 점검도 했고, 특히 경제인 포럼에 가서 특강을 했습니다. 법무장관이. 그래서 이 한동훈 장관이 지난주에 이렇게 광폭 행보를 하면서 본격적인 어떤 정치 수업이랄까? 정치권 진입을 위한 행보를 시작한 게 아닌가 하는 해석들이 지금 정치권 안팎에서 나오고 있어요. 이제 총선도 이제 한 8개월뿐이 안 남았습니다. 뭐먼것 같은데 8개월 며칠 조금 남았더라고요. 그렇게 되면은 한동훈 장관이 움직이는 것 아니냐. 뭐 본인이 총선에 나가고 안 나가고를 떠나서 여권에서 그래도 상품성이 있는 사람은 한동훈 아닙니까? 그러니까 한동훈이 뭐 취약질할까? 또꼭 필요한 곳에 전격적으로 이렇게 나가서 활동을 하면서 지지세를 확산하는 그런 노력을 벌이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은 드는데, 이 공직자란 말이에요. 이번에 1차적으로 간 것은 전남 영암 조선소를 방문했어요. 현대 3호 조선소를 방문했고, 또 민주당 출신 김용록 도지사를 면담을 했어요. 우선 1차적으로 11일 1박 2일로. 전남 간 것은 어떻게 봅니까? 이것은 또 본인이 설명을 했대요. 윤석열 대통령한테 물었더니 그 전남을 추천해 갖고 본인이 왔다. 이건 또 의미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요. 지금 이게 그 오늘 아침에 그 방송 준비한다고요. 예. 저 법무부 TV. 와, 법무부 TV 이거 한동훈 어제 특강한 게 있죠. 네. 이게 이거 19만 회 더라고. 아, 그래요? 많이 들었네요. 저희가 박사님하고 저하고 저번 주에 방송한 게 18만 회 18. 봤는데, 우리도 와, 지금 우리보다 아마 더 많이 봤어요. 19만 회 더라고. 제가 유튜브 한게 18만 회였는데, 우리 저희 저번 주께 아마 19만 정도 됐을 겁니다. 아까 18만 뭐 9천 얼마더라고요. 그러면 한동훈 장관도 20만 회 넘었겠죠. 아침에 제가 예. 그 특강도 아, 잘해요. 대단해요. 예. 아, 법무부 TV에 추미애 할 때는 100명씩 얼마 안 보던 TV입니다. 예. 근데 그 20만 가까이 봤다는 거 대단한 거죠. 엄청난 거고요. 한동훈 장관이. 저는요, 항상 이그 정치인의 미래를 볼 때요, 딱이그 제가 네 가지를 유심히 봅니다. 언제, 어디서, 누구를 만나 무슨 메시지를 내는가. 이걸 이렇게 네 가지를 꼼꼼히 분석해 봐야 돼요. 언제, 어디서, 누구를 만나 무슨 메시지 내느냐. 그러면 이게 조국이 행보를 본다. 오늘 이게 조국이가 뭐 다시 뭐 정치 안 나간다고 지금 가족들 뭐 무너져가 추스르기 힘들다고 오늘 또 인터뷰 해놨더라고. 근데 조국이가 옛날에 그 양산에 가서 문재인을 만나가지고 문재인 정권의 모든 게 부정돼가 안타깝다. 이런 메시지를 냈단 말이야. 그래서 저는 그때, 야, 조국이가 상황만 되면 출마할 수도 있겠다. 명분은 문재인 정권의 명예회복이다. 그럼 뭐 지역은 어딨냐? 그럼 여기 문재인이 사는 양산도 하나의 후보지는 될수 있겠다. 예, 뭐 그렇죠. 여러 선택지 중에. 그런 게 우리가 예측이 되잖아요? 예를 들어, 이낙연도 마찬가지입니다. 귀국하자마자 순서를 보면 아버지부터 찾아가, 이 선산. 그다음에 김대중. 그다음에 노무현. 그다음에 문재인. 마지막에 뭐 보기 싫은데 보든 말든 이재명이를 비오면 안 보고, 비아노 보고. 이걸 보면 이게 동선이나 보면 이게 대충 어떤 정치를 하겠다. 아, 반명의 길을 가고 친문재인 길을 간다는 게딱 나오잖아요. 저는 한동훈 장관의 이번 행보를 보니 옛날에 한동훈 하면 이게 그 싸움닭입니다. 투사. 완전히 뭐 야당 의원들 국회에서 박살내버리는 투사 있잖아요. 싸움닭. 막 근데 이게 처음에 의원들이 한동훈 앞에만 서면 그자 앞에서만 서면 나는 왜 작아지는가? 거의 다 박살났잖아요. 김남국이 이모 발언부터 최강욱이 뭐 발언까지 다 나오잖아요. 이런 식으로 이게 진짜 옛날에는 싸움 딱 이미지 투사였거든요. 최전선에서 야당하고 싸우는 이런 게그 투사 이미지에서 요즘 보면 뉴 한동훈은 부드러운 통합의 이미지입니다. 부드러운, 그러네요. 아주 이게 부드러우면서 통합, 화합, 우리 하나가 이런 이미지 메시지를 계속 내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끊임없이 중도,
좌파로계 확장하자, 외연 확장, 이런 게 그 행보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도 이렇게 우파 진영의 지지는 필요하거든요. 예. 그러니까 지금 한동훈 장관은 어떻게든 이렇게 좌파 우파를 통합해서 조금 이렇게 외연을 확장해 보자, 이런 게 메시지를 많이 냅니다. 제가 이민 문제 중요하죠. 근데 이민 문제가 전라도에만 있냐고. 그러니까. 부산에 더 많이 옵니다. 부산도 조선소 있고, 필리핀에서 오고, 뭐 이게 다른 지역은 뭐 인천에는 없냐고, 경기도는. 예. 근데 굳이 전라도에 가가지고 이민 문제를 거론하면서 배우에 올라가 사진을 딱 모자 쓰고 찍는데 대통령급 사진입니다. 예. 사진 잘 나왔어요. 그러면서 이게 뭐라고 메시지를 내느냐. 야, 우리가 이제 우리 국민을 잘 살게 하는데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따로 없습니다. 예. 그 다음에 여와야가 따로 없습니다. 우리가 이게 하나가 돼야 된다는 메시지 아닙니까? 예, 그러네요. 그리고 이게 제주로 가는데 4.3 있잖아요. 4.3. 4.3은 이게 좌파들의 이슈거든요. 아젠다. 예. 민주당 이슈죠. 그렇죠. 예, 민주당이 이걸 이쪽으로 끌어오버린 거예요. 그렇게 됐네요. 아니, 민주당 너 말로만 4.3 어쩌고 떠들었지. 진짜 억울한 사람은 제시 하나 해준 게 없지 않냐. 예. 우리가 검사 문재인 정부 때 그런 거 없었잖아요. 예. 9명이나 그 수사관들까지 그 사무실에 고생해서 직권으로 재심해가지고 명예회복시켜 준 게 1,000명이 넘거든요. 예. 그 한 명이 명예가 회복되면 또 보상도 많이 오고 그게 표가 됩니다. 그래서 전에는 명예회복이 군사재판 받은 사람들을 예. 명예회복을 해줬는데 이번에는 일반 재판, 민간 재판을 받은 사람들, 거기서 피해자들도 명예회복 조치를 취하겠다. 그걸 지금 점검으로 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념적인 어떤 다양성이랄까? 좀 유연한 모습을 보여준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러면서 이제 상공회의에서 특강을 하잖아. 아, 여기가 또. 법무부 장관이 특강하는 경우도 드뭅니다. 예, 그렇죠. 흔치 않은데 제목도요. 예. 제목도 경제성장을 이렇게 뒷받침해주는 법령이 있잖아요. 예. 이런 데 그 이야기인데, 여기서 제가 보니까 깜짝 놀란 게요. 일단 이게 우파부터 표를 다지대잖아. 그럼 이게 누가 뭐냐도 이승만이거든요. 예. 저는 이승만 대통령이 제가 특강도 했지만 3대 업적이 건국, 그 다음에 농지개혁, 예. 그 다음에 한미 상호방위조약, 이런 게 업적입니다. 예. 이 농지개혁요, 물론 이게 북한처럼 이게 무상 몰수, 무상 분배는 아니지만, 우리나라는 이게 유상으로 몰수해서 유상으로 분배했지만, 그렇지만 이게 실제 유상으로 몰수할 때 지수단한테 작게 줬어요. 그 다음에 나눠줄 때 소작농 줄 때는 이게 너 몇 년 동안 조금씩 갚아라. 아주 이게 소작농한테 유리한 조건으로 농지 개혁을 한 거예요. 예. 그러니까 6.25 때 쳐들어올 때 저는 농지 개혁 때문에 우리 농민들이 우리 자유 대한민국을 지킨 거예요. 예. 이 농지 개혁의 업적을 한동훈 장관이 제대로 알고 있는 거예요. 그렇더라고요. 야, 농지개혁. 예. 그러면서 그때 농림부 장관이 조봉암 아닙니까? 자파. 그 유명한 자파. 요즘 조봉. 이게 뭐 다시 재평가한다고 하는데 예. 저는 뭐 좀 이게 간첩이라면 있지만 예. 하여튼 조봉암 이렇게 언급하면서 이 농지개혁이 돼가지고 그때 우리 그 재계에 쟁쟁한 원로들 있잖아요. 이병철. 정주영. 그렇죠. 예. 그 다음에 최종현 회장은 또 그 아들이 그 있으니까. 최종현. 예. 그 아들의 큰아버지 겁니다만 최종현이 빨리 돌아가시고 동생이 그렇죠. 있다가 거기에 최태원 이고 그 예. 아마 원래 최종현 회장 아들은 SK 케미칼 예. 그 내부의 그 그룹으로 잘 알고 있는데 이런 식으로 이게 야 언급했잖아. 이거 대단한 정치 행보입니다. 그렇습니다. 이거는 이게 좌우를 아우르는 통합의 메시지 있잖아요. 예. 이걸 볼 때 저는 한동훈 장관은 역시 정치의 큰 꿈을 가지고 있다. 결국에 총선부터 나가서 정치 수업하고 대선까지 꿈을 꾸고 있다. 저는 그렇게 분석합니다. 그래서 그 행보를 이제 총선이 8개월 정도 남았기 때문에 아마 만약에 한동훈 장관이 총선에 출마를 하려면은 5개월 정도 준비가 필요하거든요. 사실은 지구당도 꾸려야 하고 뭐 그렇기 때문에 멀지 않은 시점에 결단이 있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이 드는데 그러나 또 안 나갈 수도 있지 않겠느냐 그냥 백업을 하는 차원에서 이렇게 정치적 행보를 할 수도 있다고 보는데 그 본인이 자체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정치 멘토라는 신평 변호사는 지난 14일인가 그 MBC에 나와가지고 한동훈 장관은 총선은 접었다.
윤석열 대통령도 동의를 한 것으로 자기가 이렇게 들었다 하면서 자기는 반드시 총선에 나와야 한다. 한동훈 장관한테 그렇게 전해달라고 한동훈 장관의 그런 소식을 전해준 사람한테 자기가 얘기를 했다고 하면서 한동훈 장관이 나와야 총선에서도 크게 이기고 한 장관도 이번에 총선에 빠지면은 대선을 보기에는 대선을 겨냥하는데 결정적으로 흠결이 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안 나오는 거예요. 맞습니까? 저는 아직은 결정은 안 됐다고 보는데요. 저는요. 저는 이게 심평 변호사가 무슨 멘토입니까? 그러니까. 이게 대통령실의 사정이나 예. 저도 이게 온갖 루트로 많이 듣지 않겠습니까? 방송을 그렇죠. 많이 하고 예. 많은 사람들 청와대도 만나고 또 이게 법무부는 뭐 저 위에 실장부터 제가 더 많이 알지 않겠어요? 예. 저는 심평보다는 이게 제가 그쪽 분야는 심평보다 낫다 봐요. 심평 교수님보다는. 예. 왜 그러냐면 이게 제가 보기에요. 너무입니다. 지금 이게 한동훈 장관이 질문하는데 총선을 하냐 했더니 저는 지금 이런 일을 열심히 잘하고 싶다. 그렇게 얘기를 지금 이런 일을 열심히 법무부 장관 지금 예, 예. 한 번도 이게 나 안 논다 말한 적은 없어요. 그러니까요. 아니 윤석열 대통령도 옛날 총장할 때 지금은 총장 일을 열심히 하겠다는 거지. 한동훈 장관도 똑같이 얘기했더구만요. 아니 진짜 안 놓으면 제보고 이렇게 물어봐요. 아니 서 변호사 방송도 많이 하고 요즘 이게 유명한 인사인데 총선 나와 안 나와? 그럼 제가 그렇죠. 절대 안 나갑니다. 저는 그러니까. 약점도 많고 저는 뭐 이게 술도 좋아하고 워낙 약점이 제가 결점이 많아서 절대 안 나갑니다 하고 저는 다 누누이 여러 군데 이야기해. 딱 하나 얘기했죠. 조국이가 관악에 나오면 나도 가서 한번 나가볼 용의가 있다. 그런데 한동훈 장관이 안 논다고 한 적이 없고요. 그렇잖아요. 예, 한 번도 안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그 내년 총선은요. 일반 총선이 아닙니다. 그럼요. 내년 총선이 이기나 저는 따라서 윤석열 정권이 조기에 그냥 레임덕 끝나느냐. 예. 아니면 이게 이겨가지고 진정한 정권 교체를 해가지고 그대로 이게 개혁으로 나가느냐. 예. 정말 이게 중요한 총선입니다. 그렇잖아요. 그렇죠. 우리 정권 교체가 아주 미완입니다. 입법 권력이. 가용할 수 있는 인력은 총동원해야 합니다. 아, 그럼요. 그러면 이게 거기에 1순위 가용할 수 있는 자원이 한동훈 아닙니까? 예. 만약에 총선 전에 한동훈도 없고 윤석열도 없고 우리 대한민국도 없는 거예요. 총선 패배하면 모든 게 끝이에요. 근데 한가하게 야 나 총선 안 나가는데 나중에 총리 할게 이게 됩니까? 총선에 패배하는데 총리가 무슨 의미가 있냐고. 그러니까요. 그다음에 나중에 대선 바로 직행할게. 아니 총선 전에 끝나는데 대선이 어떻게 있냐고요. 이거 안 되는 거예요. 예. 저는 모든 게 총력적이에요. 그래서 그냥 인지도 있고 당선 가능성이 있으면 다 나와야 돼. 다 나와야 돼요. 그러니까 한동훈 나와서 흠지 뭐 서울에 가라. 그다음에 뭐 원희룡 너 여기 고향에 신도시 많아. 그 고향 가봐라. 예, 고향 가야지. 그것도 많잖아. 의원. 예. 그 심상정 의원. 그다음에 뭐 박민식이 너 어디 가라. 김은혜 어디 가라. 나경원. 거기 다 어디 가라. 나경원. 그러니까, 윤희수. 그러니까요. 제 말은 게 이런 상황이 때문에 저는 한동훈 장관이 나올 걸 보고 이런 게 행보 통합 행보를 하고 있고 지금요. 예. 실제 그 한동훈 장관이 어떤 분이 또 이게 뭐 비례 넣어가지고 선대위원장 이것도 말이 안 되는 게 저는 지역구에서 조금 한동훈 장관이 검사 물을 좀 빼야 돼요. 검사 색을 빼야 된다고. 검사 평생 하면 아무래도 목에 좀 힘이 들어가요. 아무리 겸손하려 해도. 그러니까 이제 지역구에서 팍팍 그냥 누비면서 흠지에 막 90도로 인사하면서 제대로 이게 검사 색깔을 빼는 이런 이게 단련 과정을 좀 거친 다음에 자기가 대권을 꿈꾸더라도 따라서 이게 저는 지역구로 가야 되고 그렇게 저는 예상을 합니다. 그래서 저도 한동훈, 원희룡, 나경원, 뭐 윤희석이든 또 시대전환에 있는 조정은 의원이든 그런 분들도 영입해서 전략적 카드로 총동원회 하고 한동훈 장관도 비례대표가 하면 안 됩니다. 오히려 지역구에 가서 바람을 일으켜야 해요. 강원대 가서 뭐 마포부갑에 정책내를 박살을 내본 그럼 그게 전국적으로 서울 뿐만 아니라 수도권 전체로 영향을 미치거든요. 그게 또 계속 이슈가 돼가지고 언론에 타게 되고 그래서 비례대표 가면 절대 안 됩니다. 아, 그럼 예. 그리고 이제 어제 그 한동훈 장관 특강 중에 예. 좋은 말씀 하셨던데 이런 이 문재인 정권을 계속 까는 것도요 정치 행보라고 저는 보는데 예. 뭐랬냐면 이게 그 장기 취업 비자
있잖아요. 장기 취업비자. 예. 이걸 이렇게 문재인 정권 때는 1,000명밖에 안 됐대. 1,000명. 예. 근데 이번에 올해 들어서 3만 5천 명으로 늘렸거든요. 예. 외국인들 장기 취업비자 있잖아. 예. 지금 이게 조선소만 해도 물은 들어오는데 노절 사람이 없어요. 인력이 옛날에 워낙 10년 불황하면서 인력 감축을 했잖아요. 예. 그래서 근데 이번에 뭐 필리핀이든 베트남이든 많이 들어오거든요. 예. 이런 식으로 장기 취업비자가 많이 들어오면 좋은 거예요. 이제까지는 거의 뭐 중국 있잖아. 조선족들 주로 위주로 들어가지고 투표권 주가 경기도에서 막 그랬잖아요. 네. 이제 다양한 저는 전문성 있는 이런 사람들에게 좀 이게 한국에 들어오면 그러면 이게 대한민국이 편입할 기회를 많이 주면 여러모로 이게 우리한테 도움이 되거든요. 네. 지금 이게 인구 감소가 가장 심각한 우리나라 문제 아닙니까? 네. 저는 한동훈 장관이 이제 모든 면을 좀 보여주고 있다. 옛날에 그 미국 가가지고 이제 뉴욕 연방 검찰부터 해가지고 외교도 좀 보여주고 예. 그리고 이제 그 이번에 경제 경제 있잖아 예. 아 경제도 한동훈이가 식견이 있네 이런 걸 좀 보여주고 예. 여러 가지 면에서 저는 뭐 상당히 그 요즘 행보가 보면 아주 이게 그 정치 쪽으로 한 발짝 옮기고 있다 이래 봅니다. 더군다나 윤석열 대통령이 아무래도 이 전국을 돌아다니는데 한계가 있기 때문에 한동훈 장관은 그래도 조금 움직임이 편하지 않습니까? 대통령은 한번 움직이려고 하면 뭐 경호다 뭐다 복잡한데 그렇기 때문에 윤석열 대통령이 가지 못하는 것을 한동훈 장관이 이렇게 가가지고 보완을 해주고 그런 거에 아주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한동훈 장관이 이번에 호남과 또 제주 특히 대한상공회의소가 주최하는 그런 포럼에 가서 특별 강연까지 하는 그런 행보를 보였기 때문에 정치권으로 진입에 바짝 다가섰다 이렇게 봐도 무리는 아닐 것 같습니다. 그럼요. 예. 이번에 그 특강에 박수도 세 차례 이상 박수도 쏟아지고 호응도 쏟아지고 예. 야 한동훈 사진 한번 찍자 사진도 많고 한동훈 살아있네 뭐 그러니까 이런 소리가 나왔다는 거예요. 조회수 지금 유튜브 예. 그것도 한 20만이 되니까 한번 예. 보시면 되겠습니다.